거칠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실래요? 자기 원하는 길이 조금 거칠어 보인다. 그래도 한번 가보는 거죠. 특히 젊으신 분들은. Rise together, rise together, 함께 일어나자. 죽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안타깝게도 제 동료와 친구의 죽음을 두 번 겪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중학교 때 한 번 레지던트 수련할 때 제 선배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배 돌아가실 병상은 제가 가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또 죽음을 좀 가까이에서 좀 겪어봤죠. 그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당연히 그것도 슬프지만 사실 저의 그 어린 학생의 죽음과 그 다음에 레지던트 그 한창 나이 결혼도 안 하셨을 선배였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까운 상황을 제가 겪었고 또 의사를 하다 보면 죽음을 옆에서 보는 경우가 꽤 있었죠. 죽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아마도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한 만족감이 아닐까 싶다.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해도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받고 또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타인이 그 삶을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세상과 작별하는 날에는 나의 지위나 업적, 재산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나눈 사랑의 대화, 뜻깊은 경험들과 추억들이 나를 더 크게 위로해 주진 않을까? 그렇기에 나는 거칠고도 소중한 하나뿐인 내 삶을 걸고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언제가 될지 모를 죽음의 순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과 나와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고 싶다.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의 The Summer Day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시는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이런 시 문맹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더라고요. Tell me what else should I have done? 말해보세요. 내가 달리 무엇을 해야 했나요? Doesn't everything die at last and too soon? 결국 모든 것이 죽지 않나요? 그것도 너무 일찍. Tell me, what is it you plan to do with your one wild and precious life? 말해보세요. 거칠고도 소중한 당신의 하나뿐인 삶을 걸고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다르게 낳고 생각이 다 다르고 잘하는 거 못하는 게 다 다르고 관심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고 호불호가 다 달라요, 진짜. 그래서 인생이 더 재밌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에 갈등이 있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삶을 어떻게 살 건가는 진짜 그 사람 마음 아닐까요? 누가 뭐라건 그 사람이 궁금하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한번 해본다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데 이제 고민한다는 말은 가고 싶은데 거기 이제 걸림돌이 있는 거야. 돌도 있고 막 저 초조망도 있는 것 같고 저쪽에 가시밭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럼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그렇게 반반한 길 있는 사람은 잘 없지. 리스크가 없는 길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결정을 할 때 내가 저기 가고 싶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사이에 뭐 걸림돌이 많아.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어떤 길은 물론 좀 더 판판한 길이 있고 조금 더 굴곡이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내가 저기가 가고 싶은데 길이 험해 보여. 그래서 안 간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잖아. 소중하지만 또 wild, 막 거칠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실래요? 한번 사는 삶 어떻게 사실래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 있다고 해서 다 피하고 반반하게만 살아보실래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꼭 나쁘진 않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일단 반반한 길이라고 가도 그게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좀 반반해 보이는 길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경쟁이 더 심할 수도 있고 자기 원하는 길이 조금 거칠어 보인다. 그래도 한번
가보는 거죠. 특히 젊으신 분들은 미국에 가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정신과 할 생각을 어떻게 했냐. 그 내가 일부러 영어도 안 되는데 정신과를 하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신과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라. 근데 영어가 안 된다는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영어를 안 되니까 저기를 가지 말아야지 그러기보다는 일단 영어가 안 되지만 내가 저기 가보고 싶으니까 가보자 이거지. 그 이제 가본 거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죠.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왜 됐냐. 다 하고 나니까 영어가 억수로 늘었잖아. 그게 이게 참 인생이 묘한 거예요. 아이러니인 거야. 선생님 덕분에 낙심됐던 제 마음에도 조금씩 희망이랑 싹이 자라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낙심할 수 있고 낙심하는 것 자체는 그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었다가 좌절이 좀 온다거나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된다거나 그럼 좀 좌절도 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피드백이나 이런 걸로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2030은 젊고 이번에 3040도 젊고 50까지도 왜냐면 우리가 너무 오래 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계속 젊은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면 어떡하. 그런 얘기예요.